황사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요즘 바나나 식초 문의가 참 많습니다. 바나나 식초 어떻게 담니?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바나나 식초 물어보는 분들은 전부 이 영상을 제가 쏘아드리려고 합니다. 큰 다라에다가 일단 다라에 바나나를 여러분들이 깝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한 3kg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샀잖아요. 그러면 그 무게를 잴 때 바나나 껍질을 넣고 무게를 재야 되느냐 빼고 무게를 재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막 전체적으로 바나나 한 3kg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십시오. 막 그렇게 그 무게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. 그리고 그걸 까요. 까가지고 이제 알맹이만 껍질을 넣을 수는 없죠. 알맹이만 이제 다라에다가 딱 넣습니다.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무게 다 합해가 3kg 정도 되면 바나나도 당도가 굉장히 높죠. 한 설탕은 한 2kg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바나나 3kg에 설탕 한 2kg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범벅을 해요. 이렇게 손으로 쭈물쭈물 합니다. 그럼 바나나가 막 뒤에 이제 엉클어지는 거죠. 거기다가 유인균을 넣어야 됩니다. 발효 종자균을 넣어야 됩니다. 이걸 넣지 않으면 발효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서 까딱 잘못하면 상해가지고, 물론 이제 뭐 종자균 안 쓰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. 뭐 누룩을 넣어도 되고, 뭐 다른 거, 뭐 EM이나 뭐 다른 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어떤 걸 넣어도 되는데,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인균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, 또 요즘 새로 나온 게 이 요거 업그레이드판입니다. 유원 플러스 균이라고 양도트 많습니다. 많고, 요건 이제 좀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균종도 조금 많아졌고, 그리고 조금 비쌉니다. 요것보다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, 요거 싼 거 이거 쓰시든지, 뭐, 조금 비싼 걸 쓰시든지, 뭐,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요렇게, 요 균을, 넣습니다.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? 한 20스푼 정도. 요 1g짜리 스푼이 있거든요. 그걸로 이제 한 20스푼 정도를 이제 넣고, 이렇게 범벅을 합니다. 그리고, 20리터 병 있죠? 큰 병. 그 병에다가, 요거, 이제 5kg 그 범벅한 걸 싹, 이제 따라 넣습니다. 넣고 난 뒤에 물을 부어야 되죠. 어느 정도를 붓는 거 아니? 보통 한 12리터 정도를 부어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 5하고 10하고 17 정도 되죠. 그러면 위에 이제 병하고 간격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. 이 바나나 이게 막 완전히 좀 발효가 엄청 잘 되다 보니까 한 마음 같았으면 한 절반 정도 공간을 띄어놨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큰 병이라 그래도 최소한 한 3분의 1 이상은 공간을 띄어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끓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분의 1 이상 정도 공간을 띄어가지고 그걸 싹 이렇게 이제 저어주는 거죠. 그렇게 놔두면 한 몇 달 있으면 바나나 술이 되고 또 몇 달 있으면 바나나 식초가 됩니다. 그래서 딱 놔뒀다가 다 식초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드시는 거죠. 물을 한 그릇 다 가지고 드시는데 바나나 식초는 되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뭐 저 이렇게 차로 해가지고 바나나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애들도 잘 먹습니다. 바나나 식초는 맛이 좋아가지고. 그리고 이게 바로 수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.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? 바로 발효 종자균이죠. 종자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종자균이 없으면 일단은 공기 좋고 물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식초 명인들이 만드는 데 보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? 굉장히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데서 만듭니다. 그래서 또 그분들의 그 기술들, 뭐 누룩을 만드는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명인 중에 명인입니다. 굉장하죠. 그래서 그런 분들, 그런 명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 발효식초는. 근데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? 아주 발효 이 종자균이 너무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, 도시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리병하고 바나나하고 뭐 종자균하고 약간의 당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탕 바나나에다 설탕 2kg 넣는다는데 물을 거의 뭐 10리터 이상을 넣어보니까 물하고 다 섞으면 실제로 당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유인균으로 발효를 할 때 당도는 보통 우리가 20브릭스에서 24브릭스 정도. 그 정도는 그렇게 단 거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당을 넣어야만이 미생물 먹이가 됩니다. 왜냐면 이 미생물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게 당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약간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당도를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이제 바나나 발효식초
너무 쉽죠.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립니다. 한 5-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죠. 근데 수제의 멋이 그런 맛이잖아요. 이렇게 한번 보고 저어주고 이런 거죠. 또 그 뒤에 자세한 과정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찾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. 그럼 제가 어디인 걸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바나나 발효식초 만드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